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소피아입니다. 제가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는 가을 겨울옷 하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가을 겨울옷 하울도 해달라고 요청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서울 스토어에서 가을 겨울옷을 잔뜩 쇼핑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산 것만 해도 거의 한 7, 8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일 먼저 보여드릴 거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스테레오 바이널즈의 니트 베스트입니다. 엄청 핑크죠? 루니툰즈랑 콜라보해서 나온 제품인 것 같은데, 색깔이 엄청 팝한 게 귀여워서 구매를 해봤어요. 그리고 여기 벅스버니 캐릭터도 너무 귀여워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반팔 같은데 위에 입어도 괜찮을 것 같고, 조금 더 날이 추워지면은 이제 그냥 긴팔, 뭐 셔츠나 아니면은 그냥 이런 티셔츠랑 같이 입으면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고요. 색깔이 귀엽습니다. 요즘에 점점 나이가 들면서 약간 화사한 색깔이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핑크색 니트 베스트를 구매해봤고요. 손톱이랑 참잘 어울리죠? 그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짜란! 키르쉬의 플리츠 스커트예요. 보통 길이가 짧은 플리츠 스커트가 많은데 약간 테니스 스커트 같은 느낌으로. 근데 그런 거는 귀엽기는 한데 그거 아시죠? 이거 고개 한번 숙이면 엉덩이 다 보이는 거. 그래서 좀 사놓고도 잘안 입게 됐었는데 얘는 길이감이 있기 때문에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고개를 숙여도 엉덩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지난 영상에서도 이 스커트를 입은 모습이 나왔을 거예요. 너무 귀엽습니다. 뒤에 이렇게 키르시 로고가 이렇게 힙부분에 있고요.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단정하게 입을 때도 좋고, 좀 귀여운 느낌으로 입을 때도 좋고. 근데 기장은 넉넉하니까 불편함이 없고, 그래서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귀여워요. 짜란! 인스턴트 펑크의 니트인데요. 약간 이렇게 데미지가 있는 빈티지한 느낌의 이렇게 니트예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짠! 기타 피크가 이렇게 붙어 있어서 좀더 그런 펑키한 무드가 좀더 묻어나는. 색깔은 흰색, 네이비, 그리고 레드 이렇게 세 가지 있었는데 흰색이랑 빨간색 중에 고민을 하다가 빨간색을 사봤어요. 또 역시 화사한 색이 끌린다는 거. 이 뒤에 있는 기타 피크는 여기 바느질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떼고 싶으시면은 그냥 이렇게 톡 잘라서 떼내셔도 돼요. 귀여워요. 아예 원피스처럼 이렇게 안에 짧은 쇼츠랑 같이 매치해도 귀엽고, 아니면은 그냥 긴바지 같은 거. 긴바지 같은 거? 너무 전문성이 떨어져 보이는 용어 선택. 근데 어쨌든 긴바지랑 같이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약간 워커나 부츠 같은 거랑 같이 매치하면은 너무 예쁘더라고요. 좋아요. 그리고 보여드릴 제품은 폴로 랄프로렌의 니트인데요.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때는 소재를 엄청 자세히 볼 수가 없었어요. 막상 온걸 보니까 니트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간,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약간 다이마루 같은 소재? 소재가 되게 부들부들하고 좋기는 한데 제가 생각했던 두툼한 실로 이렇게 짜여진 니트랑은 조금 약간 모습이 달랐지만 살에 닿을 때 느낌은 괜찮으니까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아쉬운 점 하나가 핏이 생각보다 그렇게 박시하진 않더라. 그리고 여기 이 랄프로렌 로고는 랜덤으로 온다고 합니다. 색깔이 빨간색 로고 사진을 보고 주문을 했는데 근데 이게 무조건 빨간색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제조된 그런 공장에 따라서 색깔이 다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 이 정도면 부들부들하고 편해서 얘도 자주 입기 좋을 것 같아요. 네이비색은 어디다가 매치해도 그냥 괜찮으니까
네, 자주 입기 좋을 것 같아요. 귀여워요. 만족. 그 다음에 보여드릴 제품은 챔피언의 맨투맨입니다. 이미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챔피언 제품을 제가 사본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이에요. 한 달 전인가? 봤었던 어떤 화보 중에 헤일리 비버가 다이애나 비를 오마주한 화보를 봤는데 룩이 너무 예뻐서 그렇게 입고 싶어가지고 구매를 해봤어요. 여기에 이렇게 챔피언 로고가 포인트가 딱 있고요. 안쪽에는 살짝 기모 처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날씨가 추워져도 따뜻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입기에도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단독으로 입기에 딱 괜찮은 것 같고 약간 루즈한 핏이 딱 마음에 들었어요. 이거 다른 색깔도 좀 사고 싶어요. 그리고 같이 입으려고 산 바이커 쇼츠. 짠! 아키 클래식 제품이고요. 처음 본 브랜드였는데 그냥 무난한 오브 레깅스를 사고 싶었기 때문에 뭐 별달리 딱히 말할 게 없어요. 네, 편안해요. 편안하고 네, 편합니다. 요가할 때 입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여드릴 제품은 미니멀 프로젝트 스트레이트 워시드 데님 팬츠. 네, 저는 이거 미디움 사이즈로 구매했거든요. 저는 어떤 옷이든지 거의 중간 사이즈를 많이 입기 때문에 중간 사이즈로 구매했거든요. 웬걸 너무나 작은 거예요. 이 사진이랑 너무 다른 핏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아 괜히 샀나? 잘못 선택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색깔이나 뭐 워싱된 그런 느낌은 마음에 들어서 그냥 입어봤는데 웨스턴 부츠나 약간 서부 영화 느낌으로다가 약간 두꺼운 벨트랑 같이 입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데님 자체가 좀 살짝 뻣뻣한 느낌이고 스판기가 있거나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서 불편한 감은 있지만 뭐 입다 보면은 어쨌든 괜찮을 것 같아요, 얘도. 그리고 그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1991의 슬립 원피스예요. 이런 슬립 원피스, 롱 원피스 같은 경우는 그냥 위에 레이어링해서 입어도 좋기 때문에 그냥 계절 안 타고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매해봤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약간 롱스커트에다가 웨스턴 부츠 같이 입는 게 또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뭐 웨스턴 부츠든지 그냥 롱 부츠든지 매치해서 입는 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역시나 예뻤어요. 그래서 얘도 아주 자주 입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좀 여러 가지 스타일로 바꿔서 입을 수 있는 옷들을 좋아하는데 딱 좋아요. 핏되게 입을 수도 있고 여유롭게 입을 수도 있고 뭐 셔츠나 티셔츠나 자켓이나 이런 거랑 같이 레이어링해서 입기도 좋고 그래서 엄청 자주 입을 것 같다. 아주 잘 샀다. 그리고 또 보여드릴 제품은 1991의 짜잔 맨투맨입니다. 맨투맨은 근데 회색이 예쁜 것 같아요. 저는 뭔가 맨투맨 하면 딱 떠오르는 색깔이 회색이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회색을 이렇게 가지고 와봤는데 귀여워요. 그리고 얘는 아까 챔피언 맨투맨이랑 조금 다르게 살짝 기장이 짧아요. 근데 또 너무 짧지는 않고 핏이 진짜 예쁘거든요. 그리고 챔피언 맨투맨이랑 또 다른 점이 얘는 안에 기모 처리가 안 돼 있어서 덜 추울 때 입거나 추워지면은 안에 다른 티셔츠랑 같이 레이어링해서 입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기모 처리돼 있는 것보다는 이런 소재를 좋아합니다. 더 계절 안 타고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여기 로고도 엄청 귀여워요. 1991. 소매 부분에도 포인트로 로고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구매한 건 아니고 선물 받은 건데 큐리티에서 이제 겨울 시즌 제품을 조금 보내주셨어요. 짜란! 얘는 좀 타이다이 느낌의 목폴라 티셔츠인데 얘는 소재가 진짜 얇거든요. 그냥 안에 입고 뭐 위에 다른 거랑 같이 입어도 좋고 그냥 단독으로 입어도 좋고 이럴 것 같아요. 짜란! 원피스입니다. 오프숄더고요. 이렇게 목 부분은 올라오고 어깨 부분은 노출이 되는 원피스예요. 기장은 한 허벅지 정도까지? 허벅지 중간까지 오는 정도의 기장이고요. 되게 타이트하게 탁 붙는 스타일의 원피스인데 안쪽에는 이렇게 기모 처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원피스도 그렇고 방금 보여드린 티셔츠도 그렇고 둘 다 좀 약간 슬렌더 같은 체형의 분들이 입으시면은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짜란! 이렇게 봄버도 보내주셨어요. 너무 귀엽죠? 입었을 때 핏이 되게 약간 부해 보이는 그런 맛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안에 핏되거나 아니면 좀 짧은 느낌으로 같이 입어주면 예쁘더라고요. 좀 다리가 많이 보이게. 그렇게 해서 입으면 좀 다리가 길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진짜 진짜 너무너무 좋은 게 짜란! 리버시블이에요. 제가 또 좀 여러 가지로 입을 수 있는 옷을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리버시블이에요. 너무 좋아요. 근데 보통 리버시블 옷들을 보면은 한쪽은 예쁘고 한쪽은 좀 이상해서 한쪽으로만 입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리버시블이 리버시블이 아니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얘는 양쪽 다 너무 귀여워서 양쪽 둘 다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요. 양쪽 다 자주 입을 수 있는 최고의 리버시블. 날씨가 더 추워지면은 엄청 자주 입을 것 같아요. 굿. 제가 이번에 모자를 또 엄청 많이 샀어요. 그래서 모자를 또 보여드릴게요. 제일 먼저 보여드릴 모자는 마찬가지로 큐리티에서 나온 베렛입니다. 모직 베렛이고요. 제가 여름에 그 큐리티 까만색 베렛을 진짜 잘 썼거든요. 근데 얘도 핏이 너무 예뻐요. 써볼까? 귀엽죠? 그 에이징 CCC 자켓 영상에서 쓰고 나왔는데 그때도 되게 베렛 예쁘다고 해주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핏이 너무 예뻐요. 제가 머리 둘레가 되게 커가지고 맞는 모자가 잘 없거든요. 근데 모자를 너무 좋아해요. 예쁜 베렛, 각이 잘 나오면서 내 머리에 맞는 베렛을 찾기가 진짜 힘들었는데 큐리티 베렛은 아주 귀엽고 머리에도 잘 맞습니다. 너무 좋아요. 여기 가운데 이렇게 로고도 있는데 이거는 뭐 자기가 이렇게 원하는 방향대로 조금씩 조절해서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LA 다저스 스몰 로고 모자를 구매해봤습니다. 야구 모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쁜 핏을 찾기가 힘들고 그래서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막상 사놓고도 이렇게 쓴 것처럼 약간 이장님 핏으로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얘는 이렇게 아주 폭 들어가서 아주 좋습니다. 원래는 초록색을 사고 싶었거든요. 좀 약간 다크 그린 컬러가 있었어요.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컬러를 골라봤어요. 근데 LA 다저스 색깔이 파란색이라고 하더라고요. 잘 산 것 같아요. 그냥 집 앞에 나가거나 아니면은 밖에 나가야 되는데 내가 머리를 감기가 싫다 이런 날 그냥 이렇게 뒤집어 써도 괜찮고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1991에서 모자도 샀거든요. 너무 귀엽죠? 크기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고 그리고 질감은 좀 스웨이드 같은 느낌이에요. 모자는 진짜 핏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냥 웬만한 옷보다 모자 핏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핏이 딱 너무 예뻐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자는 짜란! 카라트 비니인데요. 제가 예전에 카라트에서 이 형광 비니를 사서 아주 잘 쓰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걸로 색깔만 다르게 구매를 해봤어요. 근데 약간 제가 많이 썼던 네온 컬러 비니는 너무 허벌이 되었죠? 근데 얘는 아직 너무나 쫀쫀해요. 너무나 쫀쫀한 상태라서 썼을 때 손오공의 머리를 조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난다. 내가 손오공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들더라고요. 자주 쓰면 늘어나겠죠? 얘가 너무 작고 쫀쫀해가지고 한마디 한마디 말할 때마다 약간 벗겨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얘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뒤뚱뒤뚱 뒤뚱뒤뚱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있다. 이 로고를 니트가 간신히 이렇게 붙잡고 있는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얘네가 이렇게 사방에서 당기고 있는 모습이 조금 다소 부끄럽다. 근데 뭐 쓰다 보면은 늘어나겠죠? 그리고 또 보여드릴 제품은 선글라스입니다. 블루 엘리펀트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한 여름부터 여기 선글라스랑 안경을 되게 눈독 들이고 있었어요. 선글라스를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핏이 너무 예뻐요.
이런 선글라스 잘못 사면은 되게 팔기 느낌으로 되거든요? 자꾸 손오공과 관련된 게 나오네? 약간 팔기 느낌이 되는데 얘는 사이즈가 되게 넉넉해요. 그래서 팔기 느낌이 안 나요. 그래서 참 좋습니다. 팔개 같나요? 약간 팔개 같지 않잖아. 지금 괜찮지 않아요? 요즘에 또 가을 햇살이 되게 쨍쨍 내리쬐잖아요. 가방에 하나씩 이렇게 선글라스 챙겨 다니면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좋은 게 안경집을 되게 튼튼한 고급 안경 케이스로 주세요. 저는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번에 쇼핑한 것 중에 정말 만족도로 손에 꼽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짜잔! 펀 프롬 펀의 가방입니다. 엘리게이터 느낌의 가죽으로다가 인조 가죽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여기 이렇게 로고가 써있네요. 이렇게 음각으로 펀 프롬 펀이라고 이렇게 써있어요. 가방이 작은데 은근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았고 제가 지금은 이렇게 클러치처럼 이렇게 약간 일수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해서 이쪽에 걸면 짜란 숄더백이 되죠. 그래서 두 가지로 활용을 할 수 있어서 얘도 좋아요. 스트랩을 이렇게 아예 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스트랩을 한번 만들어서 달아보려고요. 그러면은 또 다른 느낌의 가방이 될 테니까 그렇게 써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완전 만족 추천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가을, 겨울을 대비해서 쇼핑한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재밌게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가져온 제품들은 전부 다 서울 스토어에서 구매한 제품들이거든요. 제가 보여드린 제품 중에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었다, 나도 사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서울 스토어에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친구 할인 코드 입력하시면은 추가로 5% 할인되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할인 쿠폰을 적용하셔서 알뜰살뜰하게 쇼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